네, 안녕하세요. 메이코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월요일은 월요병이 있다죠. 월요병. 월요병.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열심히 놀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월요병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또 저도 아침에 나와서 어저께는 아이들이랑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절에도 갔다 오고, 제가 뭐 특별한 엄청난 신자는 아닌데, 그래도 절에 이제 절밥을 먹으러 갔어요, 정심에. 근처에 있는 그 절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산책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까, 피곤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6시. 평소에는 4시 반뭐 이렇게 일어났는데 5시 반 정도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제작소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하는데, 이 영상을 딱 찍으려니까 오늘은 뭐 무슨 영상을 찍지? 무슨 영상을 찍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계획이 없었나?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청소했어요. 청소. 화장실 청소 시원하게, 그냥 아주 깨끗하게 수세미를 퐁퐁 해서 깨끗하게 벽도 좀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커피 한잔 타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건 참,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아침에 오면 유튜브를 하나씩 이제 제 거도 확인하고 켜놓는데, 마침 그 청울림 TV에서 그책 소개를 하나 하고 있는데, 청소에 관한 거죠. 청소. 청소력이라는 책이었는데, 마침 또 그때 나오는 그 이야기가 화장실 청소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돈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화장실 청소를 하여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서, 오늘 화장실 청소하고 왔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졌네. 갑자기 기분이 딱 업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깨끗한데 청소하고 하면은 이 물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닿기 때문에 물, 이게 이 건강에도 좋고, 이 물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촉감이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좋아요. 구석구석. 손을 우리가 자주 많이 안 쓰잖아요. 이렇게 손뭐 연필 잡을 때이 정도 동작, 뭐 단순한 동작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를 하려면 이 손이 되게 섬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삭삭삭삭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월요병 같은 걸뭐 이렇게 걱정이라 그러면은 청소, 주변에 청소 한 번씩 하세요. 그냥 집 앞에 청소, 가게 앞에 청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리, 책상 정리 뭐 이런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력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예전에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읽었거나 아니면은 서점에서 그걸 봤거나 분명히 봤어요. 근데 한번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책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이 들기 전에 그냥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바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오면 한번더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순간에 청소를 하고, 또 이렇게 우연히 또 청소를, 그 청소에 관한 책 소개를 딱 듣고 기분이 확 좋아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영상으로서 청소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여러분 돈의 걱정이라면, 돈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집안의 그 화장실 청소하세요. 화장실 청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여러분도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 청소력이라는 책인데 소개를 한 게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화면이 저도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저도 한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또 활기차게 즐겁게 조금은 힘들더라도 즐겁게 파이팅하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돈 걱정이시라면 화장실 청소하세요. 돈이 막 들어올 거예요. 걱정.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죠. 걱정. 그런 걱정이 사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거죠. 끝나면 안 되겠네. 5분 50초인데 끝나면 아직 안 되겠네.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청소도 좋고 뭐 화장실 청소도 좋고 모든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이겠죠, 마음가짐. 그런 것들. 아침에는 달달한 커피가 좋아요. 달달한 커피. 달달한 커피 한잔딱 마시면은 너무 좋아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아침 4시 정도에 일어나면은 블랙커피를 마시는데 블랙커피 마시면서 책 보거든요. 블랙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 보고 이런저런 거 하고 이제 집을 나오는데 또 사무실에 나오게 되면 이 커피 한 잔이 아침에 되게 좋아요. 달달한 커피 한 잔. 네. 한잔딱 마시면서 올라와서 딱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오늘은 좀 날씨가 흐렸네요. 어저께는 날씨가 정말 좋아서 정말 좋았어요. 애들 데리고 이제 그 근처 저로 올라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해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연등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밥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살짝 흐린데 날씨 맑은 날이 있으면 이렇게 흐린 날도 있겠죠. 흐린 날도 있겠죠. 뭐 흐린 날에 좀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자신만의 그런 거 어떤 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청소하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요. 환경을 살짝 바꿔보세요. 자기는 밸런스를 살짝 바꿔보세요. 왜냐면은 그 날씨 좋은 날 기운이 싹 따라오다가 환경이 싹 바뀌면은 그 기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 상태에서 쭉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너무 재밌게 놀고 막 여행 갔다 오고 즐겁게 놀면 그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환경이 싹 바뀌어 버리거든. 그때를 잘 바꿔야 돼요. 그걸 잘 바꾸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빨리 바꿔야죠. 싹 와서 아이템을 정신을 싹 바꿔버리는 그런 걸 잘해야 될것 같아. 그런 거. 우리 애기들 이렇게 막 놀다가 갑자기 막 땡깡 쓰고 막 그럴 때 환경을 확 바꿔주세요. 환경을 확 바꿔주세요. 순식간에. 갑자기. 그래도 안될 때는 더 조금 더 해보는 거죠. 그래도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할수 없이 애기 이야기를 들어주곤 하는데 저희는 좀 그래요. 쭉 가다가 갑자기 환경을 싹 바꿔주면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뭐 장난감을 사달라 막 조르고 있을 때 땡깡으로 부리거나 그럴 때 갑자기 저건 뭐지? 저건 뭐지? 뭐 이러면서 순식간에 다른 걸로 화제를 싹 바꿔버리면은 애는 그걸로 바로 그냥 감정이 싹 바뀌어버리는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어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누가 그런 걸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컨트롤을 해요. 싹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딱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환경이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뀐 거에 내 몸의 밸런스도 빨리빨리 바꿔줘야죠. 그게 감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감각. 환경 적응력이 빠른 사람이라고 해서 환경 적응력이 빠른 사람. 저는 환경 적응력이 빠른 사람이 좋다고 봐요. 좋다고 봅니다. 환경 적응력을 빨리빨리 개척한 사람.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갑자기 해가 뜨다가 비가 막 쏟아질 때 비를 맞거나 시원하게 그냥 비를 막 맞으면서 즐기거나 아니면 잽싸게 빨리 비를 맞지 않는 어떤 은신처를 찾아서 딱 뛰어들거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비를 맞으면서 그 비를 즐기거나 이렇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근데 갑자기 비가 와서 막 우울해지고 내가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막 황당스럽고 비에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우울해지겠죠 기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그런 게 있다면은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어떤지는 여러분이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런 환경의 변화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이팅!